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열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기사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쿠팡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를 했거든요. 이 상황을 두고도 미국 월가에서도 좀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밤 사이에 쿠팡에 나스닥 상장돼 있는 이 주가가 쿠팡의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5%가량, 한때는 6 내지 7%가량 감소하는 어닝 쇼크 현상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61%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금융비용까지를 포함한 실제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쿠팡은 한때 의도된 적자를 내는 회사, 기업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양산을 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수년 전부터는 흑자를 내는 알뜰한 기업으로 변신을 했고 또 그 힘으로 나스닥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7분기째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적자로 덜커덩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예. 보통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초기 적자는 성장통으로 봐주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려면 적자를 내야 되니까. 예.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자를 관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쿠팡이 그런 단계에 들어서 있죠. 그런데 적자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 쿠팡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모 회사가 미국에 있고 그 미국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공시 내용을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공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알려진 것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알리나 또는 테무가 공격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익이 줄었다라고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파페치라고 하는 네. 이 쿠팡이 작년에 명품 유통업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구찌라든지 디오르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유럽의 명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올해 1분기부터 그 파페치라는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쿠팡과 합산해서 이제 결산을 해요. 예. 그런데 이 파페치가 엄청난 적자 회사였거든요. 예. 여기 적자가 쿠팡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페치를 뺀다면 여전히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보다 더 높고 순이익도 적자가 아닌 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쿠팡이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초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근에 또 대만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비평 전문가들은 신산업에 대해서 유럽의 명품 또 대만의 새로운 어떤 이커머스 거기에 적자를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돈으로 대신 벌충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쿠팡으로서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적자를 낸다 그러면 사업의 근본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쿠팡 입장에서는 빨간불, 비상등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이 쿠팡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그 파페치를 인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김범석 의장은 낮은 유통 장벽을 실감했다라고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공세도 영향이 적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영향이 네.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쿠팡의 영업 이익이나 매출 같은 것은 파페치나 대만 신규 사업을 빼면
오히려 플러스다, 흑자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 이커머스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리나 테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매출액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네이버라든지 또는 전통 우리나라의 백화점 쪽 매출을 많이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피해가 적고요. 물론 알리나 테무가 없었다면 쿠팡은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었겠죠. 거기에 비하면 뭐 쿠팡을 경영하는 이제 김범수 회장 입장에서는 이 김범석 회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격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그 쿠팡이 오랜간 한국에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갑자기 들어온 이 테무와 알리가 활성 소비자 수 수시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의 숫자가 850만 명대 두 회사 합하면 약 1,600만 명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쿠팡은 현재 3,090만 명을 확보했는데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활성 사용자 소비자 숫자가 쿠팡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들어왔다. 뭐 거기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그에 대한 이제 이 대응 전략으로 이른바 와우 멤버십 돈을 지난 최근에 약 한 80%나 네, 멤버십 맞아요. 피를 올렸어요. 네. 그렇게 올리는 대신 멤버십의 혜택을 많이 줘서 쿠팡에 좀 묶어두겠다 하는 이런 전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쿠팡이 알리나 테무가 갖지 못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 제품을 알리나 테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겠다. 이런 전략도 동시에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들 말씀해 주신 뭐 멤버십 혜택도 그렇고 국내 제조사 제품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방안들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경쟁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기업 등과의 경쟁에 있어서 자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좀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끝까지 쩐의 전적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커머스, 이커머스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를 확보해 놨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또는 뭐 전통적인 SSG 같은 이런 백화점 같은 데 업체들로서는 상당히 마켓셰어 잠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회사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 단점, 그것을 역공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쿠팡 등 이커머스 시장의 성공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를테면 이런 회사들은 현재 품질이 좀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건강에 나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슈로 부각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안전하다. 또 우수하다 이런 점을 좀 더 강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또 뜨내기 어떤 소비 형태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한번 쿠팡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고객으로 꾸준히 대우해 주면서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근데 이제 쿠팡에 하는 데까지 안타까운 것은 창립 이후로 계속해서 근로자들과의 갈등, 또 소비자 단체와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이미지를 좀 많이 저상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중국 회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 활성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이나 되게 된 데는 쿠팡을 비롯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좀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상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여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두 달 동안 피해 사례가 11건이 접수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명 운동화를 2,400원에 판다. 이러니까 혹하죠. 예. 그런데 경제학에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공짜 정신은 없다. 싼 것은 이유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예. 공짜다 또는 지나치게 싸다 할 때는 왜 쌀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고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보면요.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어떤 포탈에서 광고를 보고 최초에는 경품의 유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첨되면 운동화를 싸게 팝니다 해서 추첨을 한번 해보세요. 추라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조작이 돼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당첨이 다 되게 돼 있는 어떤 사기 상품이에요. 예. 들어가니까 당첨이 됐고 당첨되니까 2,400원에 최고급 운동화를 준다? 그러니까 덜컥 카드를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카드가 돈만 먹고 또 심지어 그 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회원 카드 서비스까지 결제를 엄청난 돈을 결제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이런 사건이 한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가 되는 바람에 이 소비자원에서 비상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굉장한 어떤 각별한 조심, 어떤 주의가 요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2,700원에 운동화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누구라도 혹하게 될 텐데 자 문제는 이제 환불을 받고 싶어도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막막한 경우가 정말 대다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환불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전적으로 이런 데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 그 해외 구매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을 치면 예. 한국의 소비자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수시로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의 URL 주소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한번 그 의심되는 주의 URL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기를 당하고 나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존속 여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사건을 막는 정도, 그다음에 이 글을 게시한 데가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그 대목도 그렇게 개인이 추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제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캐시백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라 이런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캐시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카드 회사에 미리 비용을 좀 지불을 하면 이런 명백한 사기로 인해서 돈을 지불하고 환급을 못 받고 있을 때 사고 보상 차원에서 카드 회사가 돈을 배상을 해주고 그 카드 회사는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 반복이 되면 국제소송을 통해서 대위 변제받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꼭 국제거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캐시백 카드 지급 서비스를 좀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런 광고 보면 혹하시겠지만 정상 제품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경제 읽기 시간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사과값 올랐다, 배값 올랐다, 어제는 김값까지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인상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병원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과 또는 채소 이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쇼크를 받는 것은 그 소비를 당분간 미뤘다가 나중에 할 수가 없는 식생활, 예.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보다도 더 급한 게 사실은 약값과 병원비입니다. 당장에 아픈데 이것은 돈이 얼마를 들어가더라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바이어스 마켓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이 올라간다. 특히 약값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평균 2% 정도 올랐다 이러는데 품목별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7%, 8% 오른 품목들도 예, 지금 보면 뭐 감기약이 7% 이상 올랐고 그렇습니다. 소화제 같은 경우는 11.4%나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주는 그 악영향이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 상승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또 잡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 물가 어떤 방패막이 무너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인플레 관리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에 이제 보험 수가에서 개인 부담금이 올라간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제약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는 이런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데요. 물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같이 잡아가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좀 함께 힘을 또 일치 단결해서 좀 물가 억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앞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소화제 11.4%, 네. 감기약 7.1%. 네. 이게 정말 사실 상당히 큰 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연쇄적으로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부 차원에서의 대비나 좀 필요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물가가 예, 오르는 것에 물가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종목이 식품,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의약품인데 이런 단기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차지하기 위한 제약업체의 어떤 좀 선제적인 노력이 예. 가장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업체 협조 요청과 동시에 수입산 소화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관세, 탄력 관세 적용 등을 통한 어떤 이 문호 개방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